아웃입니다. 로상의 주자는 없습니다. 양석환 초구를 받아칩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양석환! 기선제압의 솔로 홈런! 1대0으로 두산베어스가 먼저 앞서나갑니다! 자, 양석환 선수에게 다시 한번 스위퍼일지 아니면 투심 패스볼을 갈지. 잡아당겼습니다! 좌익수 뒤로! 좌익수 뒤로! 좌측 담장! 좌측 담장 넘어갑니다! 양석환! 연타석 홈런이 나옵니다! 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스위퍼를 선택한 기아의 배터리인데 양석환 선수가 그걸 와, 잠실 야구장 좌측 패스 관중석 상단에 떨어뜨리는 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네요. 나상범 낮은 공 헛스윙 삼진 아웃. 바깥쪽 헛스윙 삼진 아웃. 경기 잘 막아줬습니다.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연장전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꼭 이게 와주신 팬 여러분들께 승리를 안겨드리고 싶어서 선수들 모두 열심히 해서 좋은 승리를 따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운드에서 아웃카운트 잡아내고 점프를 높이 뛰기 선수처럼 점프를 해가지고 얼만큼 좋았는지 느껴졌습니다. 오늘 경기 끝인 후에 소감은 어떻습니까? 일단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가장 컸고 뭐 세리머니 하면서 살짝 눈치가 보였는데 뒤에 형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더 즐겁게 던졌더니 더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시리즈 정말 두산 팀에게도 중요한 시리즈지만 또 정철호 선수가 또 오래간만에 잠실에서 경기를 또 펼친 경기였기 때문에 팬분들께 뜻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철원 선수였고요. 포토타임이 있는데 우리 작가님 바라보고 사진 한 장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고맙습니다. 자, 오늘 연타석 홈런의 주인공 양석환 선수입니다. 경기 소감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밌으셨죠? 네, 선수들도 오늘 재밌는 경기였던 것 같고 또 마지막에 이기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타석에 들어설 때 상대 투수의 공에 노림수 받고 들어간 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사실 뭐 구위가 워낙 좋은 투수이기 때문에 딱 하나 노림수 받고 계속 임했던 게 두 번의 결과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이제 11시가 넘어서 막차를 타고 가셔야 되는 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짧게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 끝인사 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팬분들이 늦게까지 응원해 주셔서 저희가 팬분들의 기로 오늘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내일도 많이 와주셔서 좋은 기를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양석환 선수였습니다. 사진 한 장 찍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